학교에서는 배우지 못한,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도 않는 사소한 것들의 위대한 역사. 상식 1등급 육성 학교 도리 스쿨. 뿌뿌뿌 맥스업 노이즈. 온라인 스쿨인 만큼 몸부림치는 코로나를 비웃으며 개학한 도리 스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워 나갈 것들은 그야말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접하는 모든 것, 아주 시시콜콜한 나노 먼지 같은 것부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의 출생부터 오늘까지를 파헤쳐 나갈 겁니다. 어떻게? 아주 재밌게, 유익하게. 웹 예능은 짧아야 됩니다. 첫 번째 수업. 메소포타미아 19,040개. 대한민국 1호. 지금 얼마야? 저 얼마야? 한해 생산 4천만 개. 경부선 20시간?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고기 구워 먹다가 저 강력하게 이거 숯! 갑니다. 숯! 아, 비누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도 나왔다고? 이렇게 역사가 오래됐다고요, 비누? 느봉? 끝입니까? 근데 이걸 누가 설명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사고요. 최연승이라고 합니다. 한의사님, 네. 오늘의 주제 비누. 한의사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한의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피부 질환 환자분들 많이 보게 되죠. 페이닥터십니까? 아니, 페닥은 아니고 네. 그냥 개원이라고 해드죠. 네. 네. 그런데 대표적인 경우 여드름이나 아토피 이런 환자분들 보게 되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다 보니까 관심을 갖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제가 이제 화장품에 대해 역사라든지 네. 뭐 기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채널 조그맣게 하나 하고 있는데 보시고 지금 구독자 얼마? 아이 그 물어보려면 아니 뭐 처음에 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한 4천 명 정도 됩니다. 조회수는? 조회수는 잘 모르겠어요. 조회수 뭘 몰라? 맨날 확인하면서 댓글 다 보고 하잖아요. 무슨 많은 구독자분들의 호감을 네. 사실 좀 바라겠습니다. 정윤 씨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 우리 최한 의사를 좀 믿고. 최한 의사는 뭐야? 최현승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한 의사. 네, 알겠습니다. 뭐 불편해요? 아, 굉장히 불편하죠. 지금 처음 보는데. 그래도 카메라 돌면 다 이게 친하게 아, 뭐 무릎에 앉아드려요, 제가? 아, 좀 편하게? 아니, 무거워서. 아! 어쨌든 지금 비누. 고기 구워 먹다가 비누를 발견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걸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설이 있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이구나.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누의 원리랑도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내용인데 네. 희생양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네. 당시 제사를 지낼 때 산 높이 올라가가지고 이제 양을 죽여가지고 그걸 희생양으로 제사를 지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희생양이 양을 희생해서 그쵸. 희생양이에요? 그렇죠. 희생양이. 희생양이. 이게 제일 신기하다. 그게 이제 비가 오거나 이러면서 흘러내려오면서 계곡이나 강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갔는데 그 물들의 유독 뭔가가 잘 씻겨 나갔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들이 가가지고 뭐 세탁하고 할 때 거기서 이제 세척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뭔가 잘 씻기네, 일반 물보다 훨씬 잘 씻기네 하는 걸 알게 됐던 게 비누의 유래다. 그런 거 어디에 나와요? 뭐 인터넷에. 안녕하세요, 도니 스쿨입니다. 근데 비누가 어느 나라 말이에요? 비누는 우리나라 말이죠.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영어로는 뭔지 아세요? 아, 소프.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영어로는 소프. 제사를 지내던 산 중에 소파. 산이 되면서 따온 거야. 산이 되면서 왔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 중에 하나죠. 설 중에? 네. 그 소파 산이 어디에 있는데요? 그 로마에 있는 그 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있어요? 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겠지. 아니, 그러니까.
있겠지. 아니, 동산이래 동산. 왜 자꾸 말놈냐고 몇 살이야? 동산. 몇 살이야? 아니 말 좀 놀 수도 있지 요즘 세상에. 아, 요즘 세상이라고서 그건 내가 허락해야 되는 거지. 미치하다. 아 지금 로마에 그 산이 있구나. 네. 아니 네.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지금 비누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있었는데 그럼 그 사이에는 비누를 안 썼나? 아 예리해. 아 네. 보기보다 예리하시네. 뭐 어떻게 바뀔래? 중간 중간에 저 약간 무시하는 것 같은데 말투가. 아니 그죠? 전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기록으로 보면 굉장히 긴 역사지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다. 아니 어찌 됐든 그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건 알고 있었네요. 알고 있었죠. 근데 왜 그걸 사람이 안 썼을까? 사람이 안 쓴 이유는 중세 시대 때는 몸을 닦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안 좋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아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몸은 안 닦는데 옷은 깨끗하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향수가 발전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유럽에서. 배운 여기까지. 저 공고졸이에요. 당시에는 안 씻는 게 오히려 병을 예방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죠. 또 흑사병이 돌 당시에도 이게 흑사병 자체가 목욕을 통해서 모공이나 이런 동을 통해서 이제 안 좋은 게 들어간다 그렇죠. 이런 인식이 있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더 안 씻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되는 과정 자체가 19세기가 들어서면서부터였거든요.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어요. 아~ 당시에 그 나이팅게일이라고 아시잖아요. 오마이가 나이팅게일. 네. 네. 나이팅게일. 천사. 네. 네. 당시에 처음으로 이제 군대에서 군인들한테 손 잘 씻어라. 그 당시에도 전염병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이제 뭐 총 맞아서 죽고 이런 사람들보다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팅게일이 처음으로 네, 손을 씻어... 손 씻기를 강조하신 분이군요. 그렇죠. 1860년대 미국에서 또 전쟁이 하나 있었어요. 독립전쟁? 네, 남북전쟁.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네, 그게 있었죠.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유럽에서 그 크림 전쟁 보니까 요거 효과 있다. 손 씻어라 하면서 비누도 주고 뭐 이렇게 한 거죠. 집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집에 가서 이제 야 손 씻기 중요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생활 방식 자체가 전체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19세기 후반에 되면은 씻는다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일상화되고 근대인의 상징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안 씻는 사람들은 이제 미개한 사람들처럼 이런 식으로 어떤 인식이 확 바뀌게 되는. 근데 이렇게 손만 씻으라 그러지? 왜 발은 왜 이렇게 등한시 됐을까요? 발도 씻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손 발 깨끗이 씻으라가 아니고 야 손 깨끗이 씻으라가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뭐라 그랬죠? 뭐 안 들었어요. 궁금하네 근데 비누의 구성이 뭐길래 네. 이 나쁜 것들이 이렇게 없어지는 거죠? 거품 나는 거, 그거 막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형태들이 이제 계면활성제 형태를 갖는 한쪽은 물하고 친하고 한쪽은 이제 기름하고 친한 친하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친한 애들을 섞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유들유들한 친구 같은 느낌? 와. 얘랑 얘랑 너무 안 친한 거야. 근데 중간에 껴가지고 야 얘랑 얘랑 좀 친하게 지내봐. 약간 브로커네. 브로커 같은 느낌이죠. 특이하네. 학교 종이 땡땡땡 두 번 할 때까지 손을 씻으라 그러잖아요. 네네. 5초, 10초, 30초 이게 시간이 다 다른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형태를 만들고 있는 게 지방질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비누를 사용해서 닦아내면 형태가 흐물흐물해지면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도 충분히 닦아주는 게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코로나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모르겠어요. 왕관. 그 바이러스의 모양이 그래서 코로나 맥주 알죠? 아 그게 왕관 모양? 왕관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야. 비누의 역사가 5000년입니다. 제일 첫 번째 비누는 뭐며 네. 어떻게 대량화를 했는지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거든요. 네. 19세기 전에 있었던 수제 비누 중에서는 유명한 거는 알레포 비누라고 해서 시리아 지방. 중동 쪽에? 아니, 중동 쪽에. 네. 레반트 지역에서 알레포 비누라고 하는 비누가 있었고 그 비누가 이제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중세 시대에 유럽으로 건너와요. 스페인에는 카스티아 지방, 그다음에 프랑스에는 마르세유 지방. 아, 갔다 왔어. 네. 그런 지방들에서 특산물처럼 가전되던 비누들이 있었던 거죠. 그럼 19세기 중반쯤 되면 비누 회사들도 하나씩 생겨나고 지금 우리가 이름을 들면 알만한 회사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 중요하고 브랜드 이런 거 알고 있는 비누들 중에 나온 비누는 19세기 초반에 나온 피어스라고 하는 비누 반짝반짝한 비누 있어요. 그러니까 한 200년 넘은 비누인 거죠.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아 몰라 아실 거예요. P&G 그 회사가 전쟁 과정에서 대량으로 공급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회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과정이 19세기 중반. 우리가 알 만한 비누들은 언제 이렇게 등장합니까? 광고 같은 게 있어요. 드봉? 드봉은 훨씬
훨씬 뒤고. 네, 그 중간중간에 눈빛이 네. 저를. 뭐지? 내가 얘기를 하는데 좀 들어야 되는데. 아니, 궁금한 게 어떻게 궁금한데. 톡톡 들어오니까 약간 이제. 아, 궁금한 건 뭐 여쭤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딱. 아니 지금 제 얘기 안 듣고 계시잖아요. 본인이 할 얘기만 지금 계속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전문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머릿속이 복잡하단 말이죠. 복잡하다고 내가 지금 다 소화를 해야 돼. 왜 중간중간에 말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카트가 계속 들어오면은 내가 이게 아무래도 둘밖에 없으니까 좀 양가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무슨 얘기 하시려고. 그러니까 티티카카 하는 건 좋은데 제가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눈빛 보내는 것도 그것도 일종의 티티카카니까 티키타카가 아니고 네. 티키타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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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키타카. 티키타카. 티티타카가 아니고 티키타카. 우리가 알 만한 비누 중에는 아이보리라는 비누 아시죠? 깜짝이야. 들어봤어. 아이보리. 아셨는데. 네. 당시로서는 좀 특이하게 실수로 만들었다고 해요. 물에 뜨는 실수로? 비누. 실수로? 실수로 만들어진 뜬 비누. 이게 뭐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 이게 대박이 났어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세탁하거나 그럴 때 개울에서 가서 하고 뭐 이런 것들 네. 경우들이 좀 있었대요. 네. 물에 가라앉으면 우리가 찾기 어렵잖아요. 뭔가 물에 빠뜨렸을 때. 근데 물에 뜨면 좀 찾기가 쉬우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히트를 쳤다고 하고 이제 도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 도브. 이 도브라는 브랜드는 어디 거예요? 그 유니레버라고 하는 회사 거예요. 알아주는 세계적인 대기업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세탁비누 생각해보시면 세탁비누는 세잖아요. 세정력은 좋지만 몸에는 자극적이고 굉장히 건조해지겠네. 네, 그런 역할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에 자극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만들어간 거예요. 이 도브 얘기 조금 더 이어서 하면은 네. 도브는 그래서 비누가 아니에요. 어? 계속 지금 비누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브는 비누인데 비누가 아닌 거죠. 실제로 도브 그 도브를 그 네모나 상자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도브 is not soap 이렇게 써 있어요. 도브는 비누가 아닙니다. 도브는 뷰티 바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야 그냥 말장난 아니에요? 아니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인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비누는 그 성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라고 하는 성분이 따로 있는 거고 클렌저, 뷰티 바 그치 계면 활성제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클렌저를 만든 건데 그 형태 모양 자체가 비누처럼 생긴 거죠. 도브가 나오면서 마일드한 클렌저들이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클렌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샴푸도 나오고 얼굴에 쓰는 것도 나오고. 야, 그 도브라는 브랜드는 엄청난 거다. 어떤 측면에서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네. 한 브랜드의 대명사가 될 정도면 그렇죠. 브랜드가 됐다고 하는 거는 사람들의 일상 속에 녹아들었다는 일상품이 거지. 됐다고 네. 하는 거니까 네. 그럼 우리나라에는 그 비누가 언제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 거는 1947년 무궁화 비누, 세탁비누 1947년에 이제 국내에서 첫 생산된 네. 브랜드가 네. 무궁화. 그 뒤에 이제 1950년대에는 미용 비누 중에 애경에서 만든 미향이라는 브랜드. 아, 미용 비누가 그때 나왔구나. 애경이라는 회사가 이제 비누를 만들면서 시작해서 뭐 백화점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지금 이런 브랜드들이 다 처음에는 비누를 만들다가 우리 생활에 이제 속속들이 녹아나게 되면서 미국에서는 P&G 그리고 영국에서는 유니레버라고 하는 도브를 만든 회사. 근데 비누가 이제 점점 많이 변천을 하면서 사실 그런 고급 비누 하면 일단 프랑스가 딱 먼저 떠오르거든요. 네. 프랑스 같은 경우에 루이 14세 태양왕. 태양왕? 네, 태양왕 루이 14세가 비누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 비누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배합 이런 것들에 대해 칙령을 내리기도 할 정도로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이 아니고 약간 그런 불량 그런 것들. 예, 그런 거 만든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죽이기도 했다고. 사람 죽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얘기할 거야? 네? 아니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그랬던 분위기가 그랬으니까. 아 그래도 네, 웃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마르세유 지방에 아 그 바닷가. 예. 네. 아까 하이엔드 비누들이 이제 공방들 계열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1970년대 이후로 다시 이제 복각되는 분위기. 그러니까 수제 대량. 다시 이게 하이엔드로 하면서 수제. 그렇죠. 네. 수제로 가게 된 거죠. 네. 그중에 이제 유명한 브랜드가 마르세유 지방에 있는 비누 공장을 사가지고 만들어진 브랜드가 하나가 있어요. 아시는 브랜드일 거예요. 왠지. 마몽드? 마몽드 우리나라 거 아니에요? 마몽드 우리나라 거야? 어, 좀 알았네. 록시땅이라고 하는 브랜드예요. 오, 록시땅! 어. 록시땅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마르세유 비누에 기반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네. 그때 네. 프랑스에서 록시땅이 대박나고 네. 일본에서 요이땅이 대박. 요이땅은
그 혹시 그 68년도에 요이 땅! 1968년도 혹시 아세요? 6800이라고 해서 당시에 이제 젊은이들이 우리로 치면 일종의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을 했었어요.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네, 민주화 운동 같은 것들을 했었는데 환경 운동. 막 그때 뭐 그때 1950년대 막 대기업들이 막 나와서 막 합성 뭐 하고 막 환경 파괴하고 이렇게 되면서 생태주의 운동, 친환경 이런 것들이 결합하게 되거든요. 그 문화에 기반해서 나온 브랜드들이 일종의 하이엔드 브랜드들이고 그 록시땅 같은 것들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친환경주의적인 그런 색채를 가지게 되고요. 바디샵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어요. 요즘에 뭐 바디샵. 아, 그 목욕 제품. 아니, 그러니까 아~ 바디샵. 요즘 많이 보이는 브랜드 중에 러쉬라는 브랜드 있어요. 러쉬. 이게 가면 막 거품 많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잘 안 다니시는구나. 네, 그 미국에서는 비슷한 브랜드가 이제 닥터 브루노스라고 몰라요. 그 브랜드도 말씀드렸던 그 맥락 안에서 개발된 거. 죄송해요. 우리 차례 좀 바꿔 앉을래요? 왜요? 계속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요? 이쪽에 담이 와가지고 안 되죠. 그럼 카메라하고 다 바꿔야 되는데? 어?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방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네? 아, 방구 너무 많이 끼는데. 재밌는 광고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비누라고 하는 게 초창기 때 광고들이 굉장히 조금 좀 눈살 찌푸려주는 광고들이 많아요. 왜? 당시에 이제 19세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근대의 상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안 씻는 사람들은 미개하다 이런 개념들이 같이 되면서 조금 흑인비하? 아, 피어스 비누. 네, 피어스 비누인데 이게 1886년도 그림이고요. 보시면은 문명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누를 처음 발견한 게 문명의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했던 거죠. 그런데 모델들을 흑인 그렇죠 모델들을 쓰고 백인 모델을 쓸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하얀 옷을 입힌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을 하게 됐고요. 네. 야 이거 진짜?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거. 야 이건 너무 노골적이다. 네. 흑인애를 비누를 시켜서 백인애가 된 것처럼. 네. 야. 근데 이런 형태들은 이런 노골적인 광고들이 2017년에도 있었어요. 진짜? 네. 미친 거 아니야? 네. 찍고 났더니 흑인이 백인이 되는 광고를 했어요. 미쳤나 봐. 너무. 이게 2017년도 광고니까 2017년에 이런 광고를 했다는 게 참 놀랍죠. 아니 이거를 기획했던 사람들도 문제고 이걸 네. 찍었던 사람들도 문제고 이거를 방송에 냈던 사람들도 문제인 거야. 근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의도다. 네. 이거 어떻게 실수야. 아 이건 너무 실망스럽다. 공공장소에 있는 비누는 불결하다. 아니 비누 저는 잘 쓰거든요. 쓰세요. 비누 자체에는 세균이 잘 살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사람이 썼다고 하더라도 세균이 거기서 오랫동안 남아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받침대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이제 균이 서식할 수 있는 여지들은 있기는 하죠. 에이 구덕이 무서워서 잘못 닦는 거지. 사실 기분의 문제라 안 쓰는 것보다는 사용을 하시는 게 그렇지. 코로나 전국에서 네, 훨씬 더 낫다. 비누 많이 사놓잖아요. 이게 뭐 유통기한 없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비누가 원래는 이제 공산품으로 취급이 되다가 지금은 이제 몸에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넘어가는 추세거든요. 비누를 사실 때 보시면 거기에 있는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실 수 있게 그렇게 될 거예요. 이야, 첫 네. 수업인데 뭐 대단한 선생님이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 비누는 그래도 준비를 좀 네. 네. 왜냐면 첫 수업이라 이게 지금 2X라지라 저한테 엄청 타이트하거든요. 2X라진. 네. 네. 그래서 뭐 안 맞을 줄 알아요, 생각보다. 아, 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아, 저는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오케이. 자, 신이 인간에게 비뇨를 주신 이유는 두 손을 모아 기도하라는 가르침 때문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퇴치를 위한 간절함으로 비비겠습니다. 도네스쿨 다음 주에 뵐 것을 약속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의 품격을 1등급으로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